안녕하세요. 아빠 저욕 먹었어요입니다. 여러분들 배터리들 집안에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이 배터리를 용량을 체크를 하려면 썼는지 안 썼는지 용량을 체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테스터기가 필요하겠죠? 이 테스터기. 근데 남자분들도 대부분이 테스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여성분들은 더 하겠죠? 근데 여성분들이 이거 갖다 줘도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 용량 체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맨손으로 아무 기계 없이 맨손으로 배터리 용량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AAA 건전지죠. 이건 AA 건전지죠.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요거를 한 5cm 정도 위로 들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보면 알아요. 한 3번 정도 튀기고 떨어지는 건 없는 거라고 보면 돼. 자, 한 3번. 이거 없고. 없고. 이건 있고. 그러니까 딱 떨어뜨려 보면 알아요. 튀기다 보면은 공 튀기듯이 튀겨요, 이건.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돌 튀기듯이 튀겨. 팅 한번. 같이.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디딩, 디디딩, 디딩, 디딩 이런 식으로.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테스트한 결과, 요거는 별로 안 나온 배터리고. 자, 봅시다. 이거 조금 있네. 아니, 거의 없다.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원래 1.2V인데 요거는 0.9V 나오네요. 0.9V. 9.6V. 요거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고. 어우, 쥐났다. 11.7. 12V 나오네. 12.3. 이렇게 나오네요. 아우, 손이. 자, 이거는 얼마나 나올까? 0.32. 0.8V. 다시 한번. 0.3이 똑같네. 요거는 쓰던 거, 요거는 새 거. 근데 이건 똑같아. 자, 뜯어봅시다. 얼마나 나오나? 9.4V. 요거는
8.3V. 근데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물론 같은 듀라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AA하고 AAA 이 세 개는 느낄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게 1.2V 그대로 나온 게 이게 다 거의 다 쓴 거고, 이거는 새 배터리가 없어갖고 확인을 못 하겠어요. 이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근데 떨어뜨렸을 때 느낌은 굉장히 비어 보여요. 느낌은 풀로 채워진 고기가 없어갖고 지금 시험 못 하는데, 이거 풀로 채워진 거 가져와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AA 건전지는 빼놓고 딱 한 5cm 위에서 떨어뜨려 봤을 때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들면은 있는 거, 이렇게 튕겨지는 거 있으면 배터리 다 쓴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빠 제 흙 먹었어요. 안녕.